안녕하세요. 국어의 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 제가 머리야 터져라 강의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미트 디트에 나왔던 언어 추론 기출 문제를 보는데 이건 지문도 오류고 문제도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지문과 문제 해설을 잠시 보류해 두고 제가 자문 교수님께 문의를 드렸어요. 한국 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교수님인데 제 주장의 핵심은 발표된 정답은 O였는데 제가 보니까 1도 정답입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교수님이 검토하시더니 1 정답 맞는데 2도 정답이야. 그래서 정답이 3개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는데. 그래서 이 지문을 과연 해설하는 게 옳으냐 마느냐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지문에 사용된 모순관계와 반대관계, 다 수능에 나왔던 개념이죠. 정의가 아예 수능에 다 제시된 적이 있고, 또 타당한 추론에 대해서도 뭐 수능 모의평가에 한 3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게다가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결정론, 비결정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준에서도 이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특히나 또 상위권 학생들 보면 리트 언어 이해나 뭐 미트 디트 언어 추론 많이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공부한 학생들도 적지 않을 텐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능 대비로 연 강의지만 이 지문을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 해설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초 개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모순과 반대의 차이, 그리고 타당한 추론이란 무엇인가. 이미 수능 모의평가 기출문제를 잘 공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혹은 이 머리야 터져라 이 강좌의 4강과 6강을 들었다면 바로 여기로 이동하셔서 문제 해설을 보시면 되고, 모순과 반대 무슨 차이야? 타당한 추론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제가 4강과 6강에서 이 개념 설명을 짧게 한 부분을 그대로 여기에 이어 붙일 테니까 한번 쓱 보고 계속 진행되는 문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그럼 화면 전환됩니다. 문장 A와 문장 B가 논리적 모순 관계이다.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이거는 true를 얘기해요.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것을 논리적 모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첫 번째 줄 우리 이전에 배웠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 관계다. 이렇게 부른다고 배웠죠.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아,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어느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반대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거는 뭐랑 같아요? A가 아니라 B가 참이어도 어때요? 어느 하나가 참이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A가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두 개는 대우에 의해서 요 동치관계가 성립합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둘다 동시에 참이 될수 없다. 어느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이 반대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두 번째 건 뭐냐?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해갖고 얘기한 게 있었죠? 바로 소반대 관계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거짓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하나가 거짓이라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뭐예요? 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동시에 거짓일 수 없으니까. 이건 꼭 A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B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B가 거짓이면 다른 하나가 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타내 내면 되고, 마찬가지로 요두 개는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동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만 써도 의미가 통해요. 그렇다면 요두 개를 합친 모순 관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렇게 묶어서 나타내면 돼요. 요게 반대 관계라는 뜻이고, 요게 소반대 관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면 바로 모순이다.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라는 뜻이죠.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이 부분을 잘 독해해야 돼요. 이 말이 전제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참일 때라는 거지 참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김소월의 진달래꽃 해석할 때도 많이들 저지르는 오류인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말이 지금 나를 역겨워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러하다면, 그렇게 가정했을 때그 뜻이거든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참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가정했을 때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 추론은 타당하다라고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배경지식을 통해 말하자면 요 추론 1이라고 제시된 게 뭐냐? 이 타당한 추론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연역추리, 연역추론이에요. 앞에서 제가 연역추론이 뭐랑 같다고 했죠? 진리 보존적 추리라 그랬죠? 자, 보세요.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 반드시 참이라는 얘기니까 전제의 참이 결론에서 보존돼요. 그리고 이런 추론을 어떻게 표현하냐? 타당한 추리다라고 얘기한다. 그게 이 질문에 나온 거죠. 자, 두 개의 진술이 동시에 옳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거를 양립 불가능하다고 해요. 두 개의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있으면 양립 가능하다. 동시에 참일 수 없으면 양립 불가능하다. 이제 뭐 지문에서는 양립 불가능 대신에 서로 대립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여튼 이 대립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가 바로 모순. 다른 하나가 바로 반대래요. 이 모순 관계는 어느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고 설명이 되고요. 이 반대 관계는 뭐예요? 둘다
오를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럴 수는 있는 관계다 라고 나와요. 그래놓고서 재밌는 게 이 모순과 반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글을 쓴 출제자가 모순과 반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개념 강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느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반대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시된 정의는요, 모순 관계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반대 관계에 대한 정의예요. 왜냐? 이 뒤에 나오는 반대 관계 뜻을 봐요. 둘 다 옳을 수는 없대요. 둘 다 옳을 수 없다면 어느 하나가 옳을 때 다른 거 어때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죠. 뜻이 똑같아요. 따라서 이 지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모순 관계라는 설명이 정확하게 되려면 여기에 뭔가 추가되어야 돼요. 어떤 게 추가되어야 돼요? 해갖고 제가 소반대 관계가 필요하다라 그랬죠. 어느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은 옳을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추가되어야만 그게 모순 관계에 대한 정의가 돼요. 혹은 뭐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나요. 하여튼 모순 관계에 대한 정의는 수능이나 뭐 PCL, 리트에서 전부 다 다뤄지는 건데 예전에 이제 미트 디트 추론 당시에는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냐? 이 출제자가 모순과 반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에 빠져 있다. 황당하죠. 자, 그래놓고서 무슨 뭐 자유의지가 어떻고 결정론이란 게 있고 비결정론이란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요. 결정론은 모든 일이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비결정론은 적어도 사람의 행동은 선행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절주절 하더니 결정론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이건 여기서 이제 비결정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결정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곧 비결정론이 되지도 않아요. 왜냐? 예를 들어 사람의 행동은 선행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고양이 행동은 선행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결정론도 거짓, 비결정론도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둘은 뭐냐? 반대 관계예요. 동시에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모순 개념이랑 다르다고요. 이해가 가요? 제가 이에 대해서는 반대와 모순 관계 구분하기 해갖고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행동이라고 딱 특정을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가 된다고요. 하여튼 이 지문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딜레마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다뤘죠. A 또는 B가 참인데 A이면 C이고 B이면 C다. 그럼 따라서 결론이 뭐였어요? C다. 이게 딜레마의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딜레마를 비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7-1강에서 다뤘죠. 그 중에 하나는 수능에 굉장히 빡세게 나왔던 거예요. 제자로 받아주세요. 제가 승수하면 돈 드릴게요. 이랬다가 뭐 그런 지문 있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2013년에 PSAT에도 나온 적이 있어갖고 뭐 PCET이나 리트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몰라도 반드시 공부해야 될 지문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간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해결은 딜레마를 비판한다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A와 B 두 개의 뿔이 달려드는데 둘 다 부정해버리고 중간을 샥 이렇게 피해가는 게 있죠. 여기서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결정론과 비결정론 이외에 제3의 길이 있어서 그리로 피해갈 수 있다. 이걸 제가 뿔 사이로 피하기라는 전략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나 이 방법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결정론과 비결정론이 둘 다 거짓인 경우 언제라고요? 사람의 행동은 선행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고양이의 행동은 선행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가 참일 경우 결정론과 지문에 나온 비결정론은 둘 다 거짓이 돼요. 제가 다른 배경 지식 더 안 갖고 오고 딱 지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결정론과 비결정론은 애초에 모순 관계에 있는 주장이 아니에요. 반대 관계, 동시에 참일 수 없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뭐 두 이론 중 하나는 반드시 옳을 수밖에 없다. 아니요, 둘 다 거짓일 수 있어요. 다 헛소리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놓고서 막 뭔가 쌀라쌀라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 이 지문에 딸려있던 모순, 반대, 딜레마의 개념을 한꺼번에 묻는 요 보기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정론이 성립하거나 와 비결정론이 성립한다. 그런데 결정론이 성립하면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 비결정론이 성립해도 자유의지가 없다. 따라서 결론, 자유의지가 없다. A와 B다. A이면 C이다. B이면 C이다. 따라서 C이다. 이런 딜레마 구조죠. 자, 여기서 출제 기관이 발표한 정답은 O예요. 먼저 볼게요. 이 라,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나와 다가 서로 반대관계 때문이라 그랬는데 반대관계가 아니에요. 반대관계는 동시에 참일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는 동시에 참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선택지 4번에도 나와요. 나
나와 다가 다 옳다면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와 다는 동시에 참일 수 있고 그때 결론이 도출된다. 즉 4와 5만 봐도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라는 게 확실해요. 반대는 동시에 오를 수 없는 거. 근데 4는 동시에 옳다면 라가 도출된대. 충돌하죠. 그래서 5가 적절하지가 않다. 서로 반대 관계가 아니다. 참고로 나와 다는 동시에 참일 수 있어요. 언제 참이냐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지 못하면 앞에 어떤 조건을 붙이든 간에 다 참이에요. 이건 사실 논리학의 테크닉이긴 한데 일상어에서도 이런 게 통해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면 내가 내일 학교에 가면 비가 온다도 참이고 내가 내일 학교에 가지 않으면 비가 온다도 참이에요. 어차피 비가 온다가 참이라면 앞에 어떤 조건을 붙이든 참일 수밖에 없다고요. 하여튼간에 5가 정답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의 제기한 건 1번입니다. 비결정론 자리에 결정론과 반대관계가 되는 이론을 대입하면 이 딜레마는 성립하지 않는다. 너무 웃긴 게 이미 결정론과 반대관계가 되는 이론이 지문에서 설계된 비결정론이에요. 이게 학문적으로는 결정론과 비결정론이 모순관계가 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그렇게 엄밀하게 정의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반대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반대관계가 되는 이론이 대입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이제 뭐 출제자의 의도를 최대한 배려해서 그래 출제자는 비결정론을 모순관계로 봤다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게 모순관계가 아니라 반대관계가 되는 그런 이론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보기에 비결정론 자리에 결정론을 제외한 어떤 단어를 다 집어넣든 간에 전부 이 딜레마가 성립해요. 어떤 단어를 넣든 간에 이 형식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형식. 이 추론의 형식이거든요. 형식. 그래서 여기 B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제 생각에 이 출제자는 딜레마의 성립과 이 딜레마의 비판을 혼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희한한 선택지를 만들고 1번은 적절하다고 본 것 같은데 비결정론 자리에 결정론을 제외한 어떤 걸 넣든 딜레마는 성립한다. 아 비결정론 자리에 결정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뭐 딜레마라고 우겨볼 만하긴 한데 근데 사실상 그 형식이란 게 정권 긍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정권 긍정이란 것도 이 수능 모의평가에 등장한 적이 있죠.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예요. 제가 뭐 논량 용어를 막 배경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기출문제에 있던 그래서 아마 출제자들도 학생들이 이 정도 용어는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야. 왜? 애들이 뭐 기출문제 공부 안 하면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간략하게 출제할 수 있는 바로 그 개념 정권 긍정이기 때문에 1번은 결정론만 빼면 다 넣을 수 있다. 결정론을 넣어도 딜레마라고 우겨볼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사실상 그건 정권 긍정이 아니냐가 이제 제 주장이고 자 이제 2번 교수님이 말한 건 2번도 적절하지 않다 했는데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자면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두 개가 다 거짓인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의 일은 선행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고양이의 일은 선행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 때 그때 가는 동시에 거짓이 돼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옳은이라는 말은 모든 가능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가 거짓인 가능세계를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 우리 집에 고양이가 7마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얘네들은 아무런 선행 원인 없이 행동해요. 끝이 직후야. 따라서 가는 필연적으로 옳은 진술이 아니다. 왜? 가에 제시된 결정론과 비결정론이 모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2019학년도 수능에서도 나왔지만 A, O와 Not A가 이 덩어리가 반드시 참이라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대중률이라고 부른다. 이미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 A와 Not A는 모순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O와로 연결하면 반드시 옳은 진술이 되고 이걸 대중률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 결정론과 비결정론은 뭐다? 갈까? 갈까? 응, 나가 나. 모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옳은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도 돼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인데 5개 선지 중에 3개가 적절하지 않아요. 굉장히 황당함에도 제가 이 지문과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해 본 거는 이 출제자가 어떤 오개념을 저질렀는지를 알면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두고 수능에 출제되기를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저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